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네.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자, 스탈린이 서명한 행정 문서인데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뭐야? 이게 뭐예요? Last layer, swag, fiborbuya, bujapuski.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서에 이름이 적힌 모든 사람을 총살시켜, 총살시켜, 응? 총살시켜, 응? 이거 살생부네요? 네. 다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럼 저게? 네, 그렇습니다. 와, 저 몇 명이야? 1929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이오시프 스탈린. 권력을 잡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이었다. 이런 스탈린을 지켜줬던 존재가 바로 130만의 그 유명한 소련의 혁명부대. 붉은 깃발을 휘날린다고 해서 붉은 군대라고 불린 이들이었습니다. 아, 유명하지. 영화도 네. 영화도 많고. 그런데 1937년 6월 스탈린이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붉은 군대를 모조리 쓸어버려. 자기 부대인데? 네. 근데 이 모든 게 놀랍게도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네. 당시 붉은 군대의 원수였던 미하일 투하첩스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독일군 방첩대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였습니다. 네. 미하일 투하첩스키는 스탈린이 나의 작은 나폴레옹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임하던 충독이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완전 반전입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을 축출하는데 나치가 협력한다면 그 대가로 붉은 군대에 1급 군사 정보를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편지의 하단에는 투하첩스키의 서명까지 있었다. 변절자구나. 스탈린 쪽 입장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이 편지가 스탈린의 손에 들어갔어요. 우와, 어떻게 들어갔어? 투하첩스키가 쓴 편지를 소지한 독일 방첩 대원이 와. 체코 슬로바키아의 국경을 넘다가 네.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면서 오, 그 야. 편지를 압수당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갔다고? 자, 당시 체코 슬로바키아의 이 베네시 대통령은요 스탈린과 찐친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당연히 스탈린한테 전달을 해준 거죠. 야, 이거는 뭐 빼박이니까 싹 다 갈아엎겠네. 네, 찐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투하첩스키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붉은 군대 모든 장교를 이제 숙청을 한 거죠. 피바람이 불겠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성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저 너무 재미없어요. 그렇죠. 둘이 친해가지고 전달했어. 전달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가상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비유라는 거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 모함은 아닌 거잖아요. 모함은 아니고 사실 아닌 거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이고. 아, 지금 왜냐면 지금 너무 충격적인 얘기에서 잠깐 한 템포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네. 투가 한번 던져본 거예요. 진짜로 되게 좋았던 게 너무 좀 무거웠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네. 네.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뭐예요? 원수 5명 중 투하첩스키를 비롯한 3명.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살생부들. 15명의 군 사령관. 어머! 와, 군단장! 사단장! 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 처형된 숫자는 5천이지만 네. 이와 연루된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와 가혹한 노동으로 유명했던 시베리아의 굴라크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죠. 가는구나. 이 투하첩스키가 쓴 한 통의 편지로 인해서 붉은 군대 장교 총 3만 5천 명이 희생이 됩니다. 와. 투하첩스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처럼 스탈린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철저히 친인척까지 다 숙청을 합니다. 와. 자, 그럼 대체 스탈린은 주동자인 이 투하첩스키 한 명만 죽여도 될 걸 왜 이렇게 많이 죽인 걸까요, 교수님? 진짜 그게 궁금하다, 진짜. 결국은 이제 자기 통솔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아까 히틀러를 얘기할 때 우리도 이제 사이코패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이코패스 얘기를 간략하게 이 스탈린과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쓰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내가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솔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목적 하나로 전혀 무관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처단해버리는. 너무 충격적이다. 근데 이 편지는 트라첩스키가 쓴 편지가. 오! 아니었어? 설마!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어요. 뭐 공작이야? 네. 스탈린이 쓴 거야, 설마? 스탈린이? 부하들이 아니면... 정리하려고. 그렇지. 네. 자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인자가 트라첩스키잖아. 그럼 얘도 정권을 잡으려면 나를. 오, 맞아요. 아니, 지금. 누구예요, 진짜? 이런저런 추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설마 스탈린? 아, 스탈린이요? 아까 형동팀에서 소개한. 설마.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 히틀러가 그걸 썼다고요? 네.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충격이다. 진짜 생뚱맞은 인물인데. 설마. 와. 그러니까 머리를. 설마 그거 아니야? 머리를 쓴 거죠. 미리 정적을 주려고. 나중에 독일이 소련 치잖아. 미리 붕괴시키려고. 그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거. 사전 작업을 했나 보다. 군수가 밀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머, 와, 이게 처음 얘기 알았어. 처음 알았어. 당시 독일의 총통이었던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히틀러는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소련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Wenn glaubt, dass ein Gefahr ist, würde seine Armee lassen. Wir müssen Glauben auslassen. 결국 투하첩스키가 쓴 편지라고 조작을 해서 독일 방첩대원을 일부러 체코에 불법 입국하게 만들고 편지를 유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야, 대박이다. 나중에는 진짜. 알았나? 스탈린은 네. 히틀러가 한 짓인지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몰랐겠지. 네. 몰랐으니까 그렇게 다 숙청을 네. 했지.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은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그죠. 스탈린의 성향을 네.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스탈린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거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은 조금도 안 느꼈을 거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못 느꼈을 것 같아. 교수님, 궁금한 게 범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둘 다 나쁜 사람이지만 같으면서 또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스탈린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순복들을 처형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대를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데 히틀러는 부하들을 더 많이 신뢰를 했죠. 그렇지. 부하들 뭐 그런 두려움보다는 부하들을 신뢰했다.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악마의 실험. 다음 퀴즈 제가 한 번 더 드려볼게요. 1946년 나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전범 재판 현장. I'm innocent. I haven't done anything to deserve punishment. 간부들은 절대 생체 실험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No. They are not innocent, Your Honor. This is the proof. 그런데 수감자가 부모한테 보냈던 편지 속 이것으로 쓴 비밀 메시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아, 이건 너무 쉽다. 뭘 것 같으세요? 이거 100% 양초 아닙니까? 양초? 네. 아, 많이 봤다. 초등학교 때 저는 심지어 선생님이 저걸 시켜서 써봤습니다. 부모님한테 비밀 편지 쓰게 해가지고 네. 양초로. 네. 어떻게 읽어요, 양초는요? 뭐 물감 같은 걸 칠해도 되고. 아, 예. 네. 물감을 칠해도 되고 그다음에 막 어디 비춰봐도 됐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 대박. 네, 양초. 네, 물감 같은 걸 칠하면 양초를 발라놓은 부분 물감 잘 안 묻으니까요. 네. 오, 맞았나 본데? 네? 맞았죠? 아니요. 지금 표정 사과하세요. 아니, 너무 얇아. 아니 그 수용소에서 양초를 어떻게 구합니까? 간부들이 쓰는 거를 이렇게 슬쩍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독일 군들이 해독하지 못하게 다른 언어로 쓰는 거는 안 되죠. 한문으로 쓴다든가. 한문까지 갑자기 한국말로 가서 우리말로 쓴다든가. 외계어로 쓴다든가. 제가 봤을 땐 약간 정답은 우리가 꼭
매일매일 하지만 약간 지저분한 개기름. 네? 괜찮은데? 인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타일리스트들이 맨날 뭐 합니까? 기름종이로. 네? 왜 정영돈 씨 이렇게 눌러요? 얼마나 나오길래? 그렇다면 지성 피부인 사람도 유리하겠네. 그렇죠, 유리하죠. 1리터 나오지. 물감으로 칠하는 건가? 아, 좋은 접근입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와, 대박.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긴 해요. 어? 눈 뜨자마자. 눈 뜨자마자 나온다. 아, 눈 뜨자마자? 자, 여러분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지 않도록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예요? 예,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 예, 정말 이게 놀랍게 소변으로 비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게 말씀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돼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수용소에 수감된 폴란드 태생 크리스티나 월가트라는 분이 소변으로 비밀 편지를 쓴 건데. Mom, Dad, I hope you can find this message. The Nazis are doing experiments on us. I'm really scared. 이분이 사실은 비밀 조직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같은 건데 그때는 나치가 그런 모임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직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밀 편지 쓰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네. 화장실 가서 몰래 네. 얇은 나뭇가지에 소변을 찍어서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소변이 투명하고 마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고 그러니까 마르는데 바로 그 마른다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쓰고 나면 잘 말리면 말라가지고 흔적이 남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요산 같은 성분이 아마도 그 종이의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가족들이 그걸 받아본 다음에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아마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지졌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좀 어두운 색깔로 까맣게 글자가 싹 드러나서 아니 근데 그 가족들이 또 대단하네요. 그걸 어떻게 알고 또 다릴 생각을 한 거예요? 크리스탄 이분이 대단한 게 이분도 그걸 생각을 했겠죠. 이게 비밀 편지라는 걸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검열을 피하려고 일부러 편지에 폴란드의 동화였던 7학년의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소년이 납치를 당하는데 들키지 않고 몰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비밀 메시지를 편지 사이에 집어넣거든요. 아. 예를 들면 재미있게 여행 중이에요. 전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이제 바다도 구경할 거예요. 천천히 놀다가 재작년 갔던 횟집에도 들려요. 어, 되게 평범한 아, 이거 건데. 너무 쉽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아, 이거는 좀 비밀 메시지 뭘까요? 제 이거는... 12천제. 아, 글자? 아, 이거 너무 쉽다. 저거 너무 흔해 빠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쉽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네. 굉장히 별것 아닌 쉬운 그런 트릭이지만 모르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아, 저 왜 좋아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지. 가족들은 7학년 사탄 이 동화를 언급한 순간 아, 크리스티나가 이 수법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편지에 앞자만 이렇게 세로로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소변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뭐 다리미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열을 가해보니까 편지 내용이 드러나. 이놈들이 무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천재다. 엄청 나쁜 놈들이다. 크리스티나 월가트도 대단하고 가족분들도 진짜 대단하시다. 유전인데 이 소변으로 쓴 편지 내용을 또 알아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예. 궁금하다. 수감자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있다. 아, 싫어. 주사를 맞으면 고열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다. 또 LSD 놓은 거 아닙니까? 더 나쁜 거였어요. 우리 장염 걸리잖아요. 네. 이 장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가스 궤저균이라는 균인데 레벨이 높아지면 근육이 괴사가 돼요. 그리고 또 근육을 마비시키는 파상풍균 이런 거를 인체에 일부러 주사를 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봐봐요. 아, 우리가 세균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치료약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군이 만약에 그런 뭐 세균전에 노출된다. 네, 네, 네. 그럼 치료약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환자가 필요해요. 피 네. 실험자. 아, 그래서 뭐 민간이 되든 죄수든 아니면 무슨 어떤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그런 수감자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환자로 만든 거예요.
거예요. 아니 쥐나 이런 데도 시험. 아니 그게 안 된 게 뭐냐면 인수 공통이 있고 인수 공통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만 적용되는 균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나쁜 실험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소변 편지에 보면 희생자 명단 74명의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요. 결국 이 편지가 나치 전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용소 간부 7명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